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눈구름이 다가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눈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충청과 전북 북부에서는 낮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인천, 충청에는 1에서 5cm,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오늘도 동해안과 대구, 광주 등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강원 영동 지역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보이는 가운데 눈 소식은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원주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내 네,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